안녕하세요. 보양나무 풍입니다. 오늘도 보양나무 기도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꽃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요즘 또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이거 문제 될 것 같아요. 이거 겨울 대유행이 되어 가는데 정말 이 좋은 꽃 좋은 계절에서 이렇게 심하게 이래 가지고 일이 된다는 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도 우울하고 암울한 그런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부양란 꽃 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매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부양란은 전 세계에 어느 희귀한 어느 곳에 가셔도 빠지지 않는 그런 나눔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그렇게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부양란은 보통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원종들을 많이 보급을 하고 그걸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타로 비싼 거 명화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육종을 해가지고 아마 저렴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육종을 시작해가지고 아마 한 3-4년 후 되는 것 되면은 조금 저렴하게 보급이 될 거예요.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널리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를 쉽게 가겠습니다. 유희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켰는데 우리나라 대성남농원에서 진짜 정말 잘 만드는 품종이에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건데 보이시죠? 이 꽃 봉우리 나오는 그 자체가 다 신화가 나는 자체가 다 꽃입니다. 올해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앞에 정거도 있고 이러는데 약 한 40에서 50송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은 이게 다 꽃이 잘 안 핀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튜브인들을 이래가지고 맨날 물 주라 뭐 뜯었다 붙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이 몸살을 내서 이 아들 꽃 안 핍니다. 안 피고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말렸었다가 마르고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셔가지고 이게 잎이 쭈글쭈글 해가지고 단풍이 정도를 정도로 이래가 물을 굶기셔야 돼요. 여름에는 그렇지 않으면 녹아버리고 이게 여름에 신화가 나면 꽃이 안 답니다. 안 달기 때문에 가을 접어드는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아니었으면 두 달간 뭐 물을 엄청나게 줍니다. 주면은 이 신화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꽃들이 다 달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잘. 여기도 보면은 가는데 이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로 이래가지고 외국에서 개발했으면은 이 정도 되는 것 때문에 진짜 요 정도 화분에서 이런 것 때문에 20-30만 원 가는 거예요. 저쪽에 어딥니까? 일본의 아자부나논에서 그 개발한 품종들은 저희들이 사올 때 아니었습니까? 거의 한 20만 원 선 이상 육박을 하고 그렇게 사오는데 그래가지고 쪼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저희 부양에서는 다복하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만들 그때 는 정말 이제 전 세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쳐다보면 우크라이나들 이렇게 이 품종들이 굉장히 꽃들을 잘 피우는 품종이에요. 막 거의 그 신화 티움에는 거의 꽃들을 다 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들이에요. 진짜 정말 잘 품종, 그러니까 꽃이 잘 피는 품종이에요. 여기 지금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은 아닙니까? 세미 알바들이 꽃들 피우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품종들이에요. 알바들하고 세미 알바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잘못돼가지고 보급돼가지고 보급이 잘못돼가지고 세미 알바하고 이런 셀룰 계통들이 먼저 들어가지고 판을 치니까 우리 매니아들이 빨리 실증을 내는 거예요. 이 이제 티포 같은 티포 계열이 꽃이 아마 제가 길러보니까 제일 잘 피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 그 앞에 도쿄돔에 가가지고 에콰도르 상인한테 있으면 트리 어, 그아 커드리칼라라고 샀는데 박스였습니다. 거기도 참 꽃 같지 않는 원종주국에서도 꽃 같지 않는 꽃들 가지고 전 세계를 뿌리고 다니는데. 저희들은 이제 두번 다시 안 하죠. 직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에 와서 살릴 수 없다는 거. 또 뭔가 만약에 살리시더라도 또그 꽃이 아니다는 거.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직구 하신 분들이 피워보니까 안 되니까 모 난원에서 그냥 무작위로 그만 이래 가지고 자기들 판값이라도 건지자 해가지고 무작정 분양을 하는데. 아, 제로서는 보고 있으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래도 두둔하고, 뭐 싸다니 이제 그래 하는데, 저희 부양에는 바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반듯한 정형화가 되는 꽃들 보셨습니까? 그죠? 못 보셨죠? 거기서 보통 다른 인자 외국에도 일본에도 이렇게 그 선별돼 가지고 상을 받은 개체만이라고 나머지는 퇴출된 거는 보통 이래 가지고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얼씨구나 해가지고 저희 나라나 이웃 대만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사고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취미인들이 하는 거예요. 요 품종도 아까 옆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품종인데 진짜 꽃 하나 어디 나무랄 데 있습니까? 정말 밑에 잎 좋고 배달 반듯하게 있습니까? 정형화로 둥글게 자리 잡아 가는데 이보다 더한 좋은 꽃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다 그렇게 이제 뭐 편견을 두고 있는데 비싸면 비싼 것만큼 합니다. 원래 속담이 있다면 싼게 비지떡이다. 이제는 아실 때가 된 겁니다.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아이도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이게 앞에 보시면은 노그 매직 2라고 CM 알바에서 물방울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전시회 때 오시면은 요 꽃이 아마 피해가 있을 거예요. 요 꽃이 피해가 있는데 안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여기도 보이시죠? 여러 가지 요 지금 계속 꽃이 나오고 있는데 꽃이 아마 한 바구리가 될 거예요. 한 바구리가 되면은 저희는 여기서 배양하는 거, 길르는 거 보시면은, 저도 똑같은 매니아들 분처럼 그렇게 기르고 있어요. 기르고 있는데, 얼마만큼 관심, 그죠? 옆에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까? 꽃이 필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냥 막물잘 준다고 해가지고 꽃잘 피는 거 아닙니다. 그 계절의 절기에 어떻게 물을 주나 따라서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부양해서 이렇게 꽃들 잘 피는 걸 이래가지고 알고
이때까지 꽃이 제대로 따라 다른 유튜브인들 보고 따라 해보고 꽃이 안 피니까 이제 저희들 카페로 대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영입이 되는데 제가 내년부터는 이 키우는 배양 팁을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뭐 몰매를 맞더라도 제 방법이 지금 보시면은 모든 꽃들이 다 한번 봐보세요. 모든 꽃들이 일반 분들이 소개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다잘 핀답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말씀은 이제 요게 오늘로 사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요렇게 이제 아름다운 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또 감상해 보세요. 요거는 반다인데. 요거 내가 현재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키가 한 1m 정도 자란 거로 키 높이를 잘라가지고 낮추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고아도 달고 새끼도 치고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많이 붙었습니다. 많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짜 옆에 서면은 향이 엄청납니다. 요 아이는 제가 이래가지고 건너가서 나비를 못 봤는데 오래전에 요거는 꽃이 너무 크고 좋아서 이혼해서 하나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꽃도 거기도 꽃한 바구리 됩니다. 아주 퍼펙트합니다. 저 뒤쪽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피해가. 셀룰입니다. 요 셀룰이고, 요 아이도 셀룰이에요. 요것도 지금 피는 게 셀룰이고. 어마무지하죠? 이게 지금 핀제,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달이 다돼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요 세미알바가 지금 피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셨고요. 약간 터진, 버려지는 게 보이시죠? 요것도 쳐다보면은, 약간 연한 티포인데, 요 아이들도 그 티포하고 아마 부모 중에서, 어디며 티포하고 부모 중에서, 세미알바고 아마 골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 나벨을 보니까 그렇네요. 이거 크죠? 엄청 큽니다. 요거는 내가 봤을 때, 3cm 정도 나옵니다. 13cm 정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아까번에 제가 소개했던가, 곧 반듯하게 피는 그 종이에요. 그 행제주인데, 실생계지에서 나온 건데, 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꽃이 다잘 피어요. 그냥 매년 아니면 매년, 그러는 게 없고, 그냥 꽃만 바글바글 답니다. 요 아이도 나중에 연한 티포를 필 거예요. 이것도 셀룰인데 꽃이 엄청 크네요. 요게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큰 발버를 가진 아이들은 에드워드는 없을 거예요. 요게 에드워드예요. 지금 부양꽃미남이 소개했던 워크리아나 콩칼라예요. 진짜 꽃 이것도 약한 14cm 정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꽃이 14cm 정도 이 정도로 크는 것 보면은 브라질이나 일본 현지에 브라질 현지에서 이 정도 되는 것 보면 소개했던 그 금액 어마무시하게 아니었습니까? 비쌉니다. 이게 제가 일본 시민 쪽에서 이래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산 건데, 진짜 정말 고급입니다.
저 위에도 보면은 우리 저희 부양란에 지민이 길렀는데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큰 화분에 이제 지금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루비센스 제네알바인데 지금 올해 최고로 피었습니다. 피고 이래가지고 이 아래로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산재된 아이들이에요. 산재된 아이들이라 가지고 색깔이 조금 달라요. 요거하고 요쪽에 거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고 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켰던 거예요. 하나 건졌습니다. 요렇게 원래는 여기에 요렇게 색깔이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되는 아이인데 요렇게 꽃이 나와 가지고 하나 건졌습니다. 기대됩니다. 플라메가 멋있게 들었죠. 디베나입니다. 멋있게 들었죠. 일반 시중에 나오는 디비나는 디비나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가자백이고 그냥 이름만 말 그대로 이름만 붙여가지고 디비나라 그러는데 자기들 뭐 나름대로 조금 뭐 그 하겠지만은 그거는 디비나가 아닙니다. 디비나가 아니고 여기 브라질에서 직접 들어온 디비나입니다. 요 아이들을 지금 국내에서 생산을 하려고 지금 아마 준비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발색 좋죠? 정말 예쁘게 발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소개를 하는 거는 부작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쭉 한번 봐보세요. 많죠? 그래야 정말 많습니다. 많고 부작의 여기에 보시면은 부작이에요. 쭉 한번 봐보세요. 부작이고 요 아이들도 지금 꽃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 안에서도 꽃 나오는 거 보이시죠? 꽃입니다. 부작이고 봐보세요. 이게 부작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쉽게 이렇게는 조금 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은 부작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일반 가정집에도 요렇게 됩니다. 부작 한번 봐보세요. 부작을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작은 뭐 그냥 조그만한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작은 그냥 예쁘게 될 수가 없어요. 예쁘게 될 수가 없고 여기 보면 예, 산속에서 등산하다가 물에 떠들어오는 그런 나무를 하나 주셨다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멋있죠? 에드워드입니다. 밟고 꽃이 요 지금 피는 상태에서 꽃이 굉장히 많이 필 겁니다. 많이 클 겁니다. 커질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부작입니다. 이렇게 해야 부작이고 그냥 이 한번 밟고 봐보세요. 밟고가 이리 돼야 부작이 되는 원래 상태예요. 그죠? 근데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기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부작을 하니까 엄청 다 잘 자라요. 여기에 지금 부작 한번 봐보세요. 부작에 지금 꽃 나오고 있어요. 그죠? 부작에 꽃 나오고 있고 제가 뭐 터무니없이 아니겠습니까? 쓸데없이 뭐 거짓 유튜브 방송을 하고 이렇게는 저는 안 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부작입니다. 일반 그 베란다에서도 이런 나무 하나 주워 가지고 그때 하분하분하분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습니까? 한 개로 쫙 붙여가지고 진짜 아니습니까? 건강미 넘치도록 이래가지고 기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제 아파트까지 어떻게 운반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과하겠죠, 그죠? 이쪽으로 살짝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NC클리아 부작입니다. 지금 한참 이제 꽃들을 올리고 있는데, 요 시기 되면 NC클리아들은 물은 뭐 거의 쳐다보면 이틀 3일에 한 번씩 흠뻑흠뻑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보가 빵빵하고 꽃들도 이래 쫙 밀어 올리죠. 그죠? 이게 파리제느라고 옛날에는 이런 교배종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아니습니까? 맹아였다고 그래 했는데 요즘은 무풍에 사랑을 좀 덜 받습니다. 멋있죠? 이게 정통 오리지널 부작입니다. 여기도 있답니까?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보시죠.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좀 그 하지. 조금 부작도 조금 신경 써 가지고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부작을 저희들은 부양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작 소재를 판매를 해도 저희들은 손바닥만 하거나 이런 데는 붙여 가지고 판매를 안 합니다. 최소한 15에서 30 정도 되는 끊은 자 곡을 해가지고 소재를 해가지고 부작을 판매를 하는데 부작은 정말 이렇게 소재가 좋아야 됩니다. 부작을 하려면 그래야 최소한 뿌리 번식이 아니었으면 60cm에서 가도 그거 60cm에 가서 물이 그냥 맞아도 뿌리가 녹지를 안 하고 공중에 뜨지를 안 하죠. 보시죠. 이것도 나비스 루저 2입니다. 꽃 많이 나옵니다. 전시회 때 딱 해가지고.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우리 부양 꽃미남 나이보다 많습니다. 멋있죠? 지금 아마 전시회 오시면은 꽃이 기대 만땅으로 이래가지고 피해가 있을 겁니다. 반대편에서 와가지고 지금 부작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벌써 지금 노빌리오들이 그 꽃이 맺어 나오네요. 꽃이 나는 오늘 뭐 예사로 생각해도 물을 줬는데 이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별 문제 없이 지금 요 꽃이 부풀고 있다면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아이들이 좀 걱정이네요. 이걸 보통 보면 12월 한 중순부터 꽃이 나오는데 올해는 뭐 조금 따뜻해서 그랬는가 전시회 때문에 열을 조금 많이 줘서 그랬는가 꽃이 좀 빨리 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양의 우크레나 농장입니다. 전문 농장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전문 농장이라 가지고 할 수가 있지. 꼴랑 아니었습니까? 100개, 200개 갖다 놨고 아니었습니까? 그걸 전문 농장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아니었습니까? 뭐, 선전해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참,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뒷짐지고,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부양 죽이기에 들어가는데, 야,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이라고 엔젤 마크 보이시죠? 엔젤 마크인데 진정한 우리 저희들은 저희 부양은 진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가지고 진정하게 승부를 하겠습니다. 승부를 하고 여기 전시회 때 보면은 꽃이 여기 나오고 여기 보시죠. 여기 나오고 저 안에도 나오는 거 보죠. 거의 꽃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면은 꽃 바글바글 해가지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나눔이 있나? 왜 이때까지 몰랐지? 이런 해가지고 그런 오시는 분마다 있으면 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 지금 뭐 저희들이 우크라이나를 생산을 하면서 여기 앞에서 봤던 대주들이야.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엄청 닭이야, 닭. 저도 보면 보통 저는 큰 대주들은 발부들이 한 50에서 100, 한70발부씩 그렇게 다 들어가요. 대한민국 어디 그런 이런 데들 이런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 둘 찢어서 판매하기가 바쁜데. 뭐 그렇죠. 뭐 재주는 누가 버리고 돈은 누가 버린다는 아니십니까? 그런 속담도 있다입니까? 그런 거 하고 앞으로 더 이상 부양은 두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열심히 재배해가지고 진정하게 성부를 꽃들 정말 아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셔도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뭐 정말 저는 꽃 하나 길렀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예쁘게 키워보고 또 전시회를 멋지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시회 오셔서 멋진 구경 감탄하고 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남고 지금 진주에 코로나가 걱정됩니다. 하루에 뭐 10명씩 이래 쏟아지니까 앞으로 차후 그 결과를 보고 전시에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두고 있으면 진정성이 안 보이면은 저희들이 전시를 아마 접어야 할것 같아요. 뭐 제가 뭐그그 꽃이 좋아서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불편을 느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10일이나 일주일 전에 해가지고 다시 공지하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시를 한다 안 한다 있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에 코로나가 너무 극성이 심합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조금만 더, 한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맞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이 돼가지고, 또, 이런 좋은, 취미를 가진 분들은, 이제 서로, 연애서로 좋은 점을 공유하고, 예쁜 꽃 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 낙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날까지, 다들 건강하고, 오래오래, 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서, 저희들이, 전시를, 다시 한번,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두고, 다시 한번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몸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고, 항상, 제가, 부유, 그, 무풍이, 채널 구독하신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최대한 불편 사항이 없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용을 해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유튜브 전시회를 안 되는 것 때문에 유튜브를 그때 2시간을 한다 그랬는데 2시간을 한다 그랬는데 보통 보면은 뭐그 끊어가지고 여러 파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따라가 오셔서 구경할 수 있을 그런 분량을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다 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